손님들이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편히 쉬다 갈 수 있게 저희가 직원이나 저를 비롯한 직원이나 그 직원들이 그 청결이나 그리고 그 PC 관리 그쵸 그 뭐 컴퓨터가 한 대라도 뭐 안 돌아가는 게 없게 최대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단골 손님 위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단골 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런 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손님들이 잠깐이라도 편하게 쉬다 갈 수 있게 그 서비스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8대를 운영하고 있어요. 운영비는 한 700에서 800 정도 나갑니다. 아르바이트 3명, 그리고 전기세가 그 조금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오고, 저희는 먹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먹거리 지출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크게 투자한 건 없고, 얼마 전에 의자가 노후돼서 의자를 전체 58개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금연층과 흡연층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는 먹거리를 다른 것보다 거의 한 두 배 이상으로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저는 자랑하고 싶고요. 코스트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뭐 악성 코드라든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면 코스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. 마스터 하드는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작업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이제 제가 1월 달에 그때 한번 마스터 작업을 하고 지금 한 7개월째가 됐는데 지금 이제 마스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등록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골치를 썩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뭐 먼저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그 법이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해석이 난해하고 아리송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저희는 뭐 소방필증이라든지 뭐 건축법에 뭐 위배될 건 없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느새 이 도시의 밤이 내리면
곁에 한숨 가득 팝콘을 들고 무서운 영화 한편 함께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한 밤이야. 최근 들어 매출은 한 소폭 상승했습니다. 한 20%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맞는 성수기라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매출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좀 한 일주일 전에 한 20m 옆에 500원에 100대 PC방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타격을 입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500원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.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500원에 100대 PC방 그것도 최고 사양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모든 게임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. 단지 다른 데랑 틀리다면 저희는 프리스타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. 프리스타일을 찾는 사람이 있었지만 프리스타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정말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프리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프리스타일은 정말 게임사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기존 업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게임사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프리스타일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프리스타일은 아마 거의 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감행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과도기에 도달했습니다. 유년기를 지난 성숙기 이제 언제 새태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숙기라고 뭐야? 과도한 경쟁과 과도한 가격이나 과도한 서비스 또 이거와 맞물려 대박 게임의 부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PC방 굉장히 어려운 걸 사십니다. 하지만 어렵다고 가격을 내리고 뭐 서비스를 무한으로 주고 이런 문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사장님들이 다 잘 되고 또 모든 사장님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PC방은요 사장님의 인심도 좋고 이거 인터넷의 속도도 빠르고요 정겨가지고 맨날 오는 것 같아요. 여기